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낚시는 1년을 기다린 빙어 낚시로 왔습니다. 여기는 춘천 오월리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오늘 열심히 해서 빙어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따 만나요. 바람에도 날아가잖아,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얼음도 잘 뚫었고요.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오맥스에서 너무 감사하게 빙어 낚시 재밌게 하고 오라고 물건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내주신 물건들을 한번 뜯어서 확인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맥스 짱짱! 짜잔! 너무 귀엽죠? 우와! 짜잔! 되게 엄청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여기 가방이랑 릴 낚싯대가 들어있는데 두 대는 산천어 낚싯대고요. 두 대는 빙어 낚싯대예요. 오늘은 빙어 낚싯대 이용해서 빙어 낚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뭔가 너무 이쁘다. 우와 짜잔. 화이트에다가 레드 색상으로 딱 예쁘게. 우와, 이렇게 크릴 박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이제 낚싯대 딱 설치하고 구더기를 다 다른 상태예요. 보이죠? 뿅뿅뿅뿅 이쁘게.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파놓은 구멍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어들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오, 뽑고 간다. 오, 미친듯이 뽑고 간다. 이건 진짜 잡혔어야겠다. 이거. 얼른. 봐봐, 여러분. 이거 진짜 춤을 추고 있죠? 이건 잡혔다는 거야, 진짜로. 잡혔어. 잡힌 거야. 어떡해. 나 잡았나봐. 아! 짠! 아,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아, 예! 오늘의 첫 빙어. 오, 예. 빙어가 물렸을 때는 뭔가 흰가민가한 느낌이 아니라 와 완전 물렸다 딱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랬는데 없는 거 아니야? 짜잔! 우와! 더 커요, 더 커. 첫 번째보다 더 커. 아. 오, 잡았다.
잡았다! 오씨. 오이, 꽤 무거운데? 오, 오, 오이! 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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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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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빙어는 아닌 것 같아, 너무 크니까. 어머, 뭐야! 아니, 아니, 어쩐지, 뭐 입질이 느껴지더라고. 빙어가 여러분, 이렇게 입질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래, 내가 너는 빼줄게, 일단. 넌 뭐니? 아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얘가 빙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산천어 그건가? 짱! 오예! 오! 오! 얘는 좀 큰, 좀 큰데요? 진짜? 빙어치가, 어머, 어머! 어머, 지가 알아서 빠지네. 어머, 얘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오늘 잡은 일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짜잔! 일단은 죽기 전에. 바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 정도. 오, 살았어. 오늘 잡은 이 중에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어, 먹으려고 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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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낚시하는 재미도 있네. 어, 진짜 이게 뭐야? 오, 웃긴다, 너. 이거 끊어지면 안 될까? 살살 뱉으려. 이게 진짜 재밌네? 왜 사람들이 밑으로 보고 있는지 알겠네? 이렇게 축축 해줘야 되네, 또. 여러분, 오늘 라면도 먹고 빙어 낚시도 하고 엄청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좀 짧게나마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빙어 낚시 준비물은 당연히 빙어 낚싯대랑 구더기랑 뭐 텐트 정도는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텐트를 준비를 안 하실 거면 의자나 앉을 수 있는 쿠션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구더기랑 같이 쓰기에 그 빙어 집어재가 있어요. 그거 뿌리면은
빙어 진짜 잘 모이거든요. 그것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일단 옷을 진짜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빙어 낚시 처음 오시면은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위에 네 겹, 밑에 세 겹이나 입었거든요. 그래도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난로 챙겨 오시고 가능하시면 히터도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내 거는 톡톡톡 하는데 올리면 빙어가 없어요. 이럴 때는 구더기가 큰 경우들이 많아요. 구더기가 너무 커서 빙어들이 못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구더기를 반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빙어 낚시는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낚시가 아니에요. 바다 낚시 하듯이 이렇게 급하게 채고 막 급하게 내리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이 낚싯줄이 엄청 잘 엉키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를 내릴 때도 살살 내리고 감을 때도 이렇게 조심조심조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엉키면 그거 풀고 다시 구더기 달고 이게 진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낚시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빙어 낚시는 워낙 쉽고 가족들이랑 오기에도 좋고 애기들 데려와서 썰매도 타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오기도 좋고 정말 재밌는 낚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모두가 도전하셔서 재밌게 낚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잡은 빙어들은 다 놔주고 가려고 해요. 얘네 놔주고 저는 정리 잘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이게 오늘 잡은 거예요. 많이 잡았죠? 자, 보내줄게요. 운 좋은 녀석들아, 오래오래 잘 살아. 오, 이쁘다. 뒷정리를 꼭 깨끗이 해주세요.